아불 무스타파는 아이슬로부터 도시를 탈환하기 위한 포획 공격이 가해질 당시 모술을 떠났습니다. 아이슬은 모술에서 격퇴당하기 전 3년 동안 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내란 중에 모술의 인구는 250만에서 150만으로 줄었습니다. 파괴된 잔해를 치우고 도시를 재건하는데 적어도 앞으로 5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아이슬이 모술을 점령하기 전인 사진학과였어요. 그 후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지만 이 카메라들은 계속 간직했어요. 평생 모아온 질반 물건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모든 물건을 다 팔고 마지막에는 이 카메라들만 남았는데 도저히 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내도 팔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는 갖고 있어. 다시 예전처럼 삶이 돌아간다면 이 카메라들을 갖고 새롭게 시작해서 더 좋은 카메라를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죠. 우린 모술 남부에 있는 우리 동네를 떠나 2, 3km 걸어서 알와디라는 계곡으로 갔어요. 계속되는 전투와 빗발치는 총탄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떠난 날인 2017년 11월 26일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전부터 언젠가 떠나야 할 것 같아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집을 떠날 때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물건들을 챙겼는데 카메라와 사진 앨범이었죠. 아내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맨 먼저 운전석 아래에 카메라와 앨범을 실었어요. 그 카메라들은 지금 여기 있어요. 캠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너무 돈이 없어서 카메라를 팔까 하고 잠깐 생각했었죠. 하지만 캠코더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찍었기 때문에 절대 안 팔려고 했어요. 평생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캠코더가 우리 가족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대신 아내 금귀걸이를 팔고 카메라를 간직했어요. 아내는 카메라를 절대 못 팔게 했죠. 카메라는 우리에게 큰 행복과 추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소중했어요. 이제 새 카메라를 하나 사볼까 해요.